스마트팜이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로 상당히 시민들에게 관심이 많은데 네, 스마트팜을 뭐로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서 네. M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령의 파워경제톡의 박종령입니다. 오늘은 사단법인 천안 공동체 네트워크 함께 이름 박도우 이사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박도우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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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박도우 이사장님의 환한 얼굴에서 오늘 그 지역 발전을 위한 열정과 리더십을 발견했는데 그러시죠? 네, 열심히 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고 있겠습니다. 예, 농촌 경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토론을 좀 재밌게 이어가기 위해서 한번 부호 한번 외치고 시작할까요? 그렇습니다. 미래 농업의 성공 파트너는 박도우와 함께 파이팅! 아 좋습니다. 좀 부드러워지셨나요? 예. 함께 이름과 함께 우리 그 박도우 이사장님께서 운영하시는 사단법인 천안 공동체 네트워크 함께 이름은 어떠한 기관인가요? 저희는 이제 2016년으로 들어가는데요. 천안에서 농업농촌을 걱정하시는 주변의 분들과 함께 네. 앞으로 우리가 천안시의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양한 지역사회인들과 네트워킹하면서 함께 네. 일을 해보자고 설립되었고요. 지금 현재는 천안시로부터 두 개의 사업을 수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두 개의 첫 번째는 천안시 농촌마을을 지원하는 천안 마을공동체, 천안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그 다음에 천안의 노콜푸드 사업을 하고 있는 천안 농촌 친환력 플러스 사업, 이렇게 두 개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천안 지역에 있는 농업 농촌 또 도시민들과 함께 농업 농촌에 대한 다양한 활동들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 농촌 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역할을 크게 하고 계시군요. 네, 뭐 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지금 우리 이사장님께서 운영하시는 주 2호 스마트팜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스마트팜이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로서 상당히 시민들에게 관심이 많은데 스마트팜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떠한 미래 전망이 있는지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스마트팜 얼리 어댑터이고 현재 저는 딸기 농업을 하고 있는데요. 스마트팜 하면 되게 오해하시는 게 우리 예전에 이세돌 구단과 바둑을 둔 네. 알파고를 자꾸 떠올리시고 마치 스마트팜이 모든 농업을 다 해주는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죠. 이거는 좀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일은 네. 사람이 합니다. 다만 그렇죠. 예. 앞으로 우리가 스마트팜에 적용되는 다양한 기술들이 이제 우리가 인구절벽이고 농촌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는 스마트팜 기술의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앞으로 우리 농업인들이 적용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사람이 덜 들어가는 농업, 그 다음에 생산성이 높은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기술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기술 수준을 이제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인공지능을 통한 로봇 산업도 이제 앞으로 되고 확대될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네, 그런 농업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일부 분야에서는 정말로 로봇이 생산할 수밖에 없는 또 로봇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뭐 올 수밖에 없고 네. 그런 분야가 전체는 아니고 일부겠지만 그런 다양한 기술들이 사실은 농업에 대한 어떤 부가가치를 높이는 어떤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의 일부라고 판단하고 네. 있습니다. MTV 특히 이제 천안 같은 경우는 도시농촌의 복합도시, 도농복합도시인데요. 농촌과 도시가 상생, 협력, 발전을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농업과 농촌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발전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전국에 있는 모든 농촌 마을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마을에서 저도 농촌에서 지금 거주하고 있으니까 저희 마을에서 제가 지금 막내입니다. 57살인데요 제가 지금 그 얘기는 제가 앞으로 20년 후가 되면 저희 마을에는 저보다 3살 많은 이장님, 전 이장님이신데 그 두 사람을 제외하고 저는 거의 다 전 돌아가실 거라고 봐요. 그리고 제가 귀농한 지 제가 지금 10년이 됐는데 제 이후로 귀농을 한 청년이 아직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 비단 우리 마을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마을에 다 문제라고 할 수 있고 그렇다면은 앞으로 농촌은 누가 남아서 농촌 마을을 유지할 것이며 누가 농촌 공간에 있는 경작체들을 경작해서 우리의 먹거리를 생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되고 농업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어찌 보면 농촌 사회가 붕괴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 경각심을 우리가 가진 지가 사실은 20년이 넘었어요. 농촌이 고령화되고 있다. 농촌에 일할 사람이 없다.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아직은 세우고 있지 못한 게 되게 아쉽고, 청년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은 사실은 하고는 있지만 청년 농업인들이 지원받아서 농촌에 들어와가지고 성공하는 사례는 흔치 않습니다. 대부분 또 빚쟁이가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다 같이 고민을 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특히 농촌 농업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농촌의 지금 위기라고 지금 판단할 수가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은 또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 해결 방안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뭐 한두 끝도 없을 것 같고 또 제가 정말 뭐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이 사회적 인센티브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유지가 되려면 결국 젊은 친구들이 농촌에 들어와서 그 안에서 일을 해줘야 하는데 네. 젊은 친구들이 농촌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인센티브 시스템이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의과대학 내에서도 유망한 과들이 있죠. 그 과가 유망한 이유는 거기에만 가면은 다른 데보다는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라는 사회적 보장제도 때문에 그런 것인데 농촌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보장이 거의 되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 청년들이 농촌으로 들어올 수가 없고 우리가 미래사회의 농촌을 걱정한다면 청년들이 없는 농업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나? 청년들이 없는 농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나? 굉장히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지역사회에서 네. 같이 고민하고 해결을 해야 될 문제가 바로 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산업화가 급속도로 팽창되면서 문제는 농촌에 있는 청년들이 수익구조나 살아갈 수 있는 그 혜택 부분에 대한 어려운 부분들이 앞으로 더 심각해지는 부분 때문에 더 그런 게 아닐까요? 네, 뭐 비근한 예로 우리나라 농가소득 그러니까요. 예, 농가소득, 평균 농가소득이 혹시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한 2천만 원 이상은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농가소득 중에 농업소득만 그러니까 농업 생산을 통해서 농가가 벌어들이는 수입은 연 1,000만 원입니다. 근데 그래요? 매출이 1,000만 원이기 때문에 비용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로 농업소득을 통해 가지고 경제활동을 영위한다? 저는 거의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한테 귀농을 해서 농사져라? 사실은 난센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앞으로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우리 농촌, 우리 농업을 살리는 길인지에 대해서 정말 좀 뼈저린 고민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기본소득에 대한 보장과 그 농촌의 경쟁력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좀 커버가 되지 않으면 지금의 농촌은 위기가 계속 가속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럴 수밖에 없고 예. 뭐 우리가 경로 의존이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 알고 있는 모든 선진국들은 예. 전부 농업 선진국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농업 선진국이 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 나라의 농업과 농촌을 지속가능하게 유지시켜줄 수 있는 젊은 농업인들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지원하고 있는 좋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네. 계속 그 내용들이 이제 그렇죠. 유지되고 있는 것인데 이제 우리도 선진국이라고 하니까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농촌도 앞으로 그렇게 변해가야 하고 제가 외국을 다니면서 가장 부러운 것 중에 하나는 농촌 공간이 어떻게 저렇게 깨끗하고 이쁠 수가 있지? 정말 비닐 쓰레기 하나가 없고 깨끗하게 유지되어 있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부러웠는데 우리도 이제 선진국이니까 우리나라의 농촌도 그런 식으로 바뀔 때가 저는 됐다고 생각하고 그런 곳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정말 경쟁력 있는 젊은 친구들이 들어와줘야 되겠죠. 박도호와 함께 화이팅! 화이팅! 이렇게 농촌에 상당히 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농촌 경제 선순환을 시켜야 되는 부분에 위기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충남도나 천안시 지자체에서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해주는 행정 지원 시스템이 좀 있나요? 가장 많은 것들이 이제 청년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이 많아졌고 또 귀농인들에 대한 지원들이 많아지고는 있습니다. 이제 그러나 제가 아쉬운 부분은 지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원을 통해서 정착한 사람들이 계속 정착해서 그곳에서 성공할 수 있는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추가적으로 좀 보완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역시 많이 이제 충남도나 천안시에 지원은 많이 해주고 있지만 아직도 농업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좀 미흡한 편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가요? 네, 그리고 그 지원 자체의 그 틀이
저는 좀 과거에 너무 머물러 있다는 판단을 하는 거죠. 이제는 좀 새로운 분야, 좀 새로운 일들을 할 수 있는 이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아이디어겠죠. 그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농업 분야에 대한 그런 고민은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MTB 특히 이제 그 지역의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제 농업에 대한 부분들의 1차 산업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5차, 6차 산업, 농산업 부분들에 대한 경쟁력 부분이 중요한데 그렇게 하려면 농산업의 이제 창업을 어떻게 해줘야 경쟁력 있고 그걸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나마 투자 시장에서 계속 성장하고 있는 분야가 저는 에그테크, 푸드테크 분야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먹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는 먹거리 생산에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되어야만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니까 앞으로 그런 분야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저는 중요한 것이 이 정부의 정책과 더불어서 지역사회에서 어떤 시민사회에서 이제 농업과 농촌이 과거의 틀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새로운 어떤 그 비전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그런 산업이라는 것들을 인식해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저희 지금 사단법인 함께 이름에서 하고 있는 이 로컬푸드 사업, 천안 농촌 시장 플러스 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는 이 로컬푸드 사업도 결국은 그 일환으로 그 로컬푸드를 가지고 천안에 있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다양한 그 네트워킹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시도되고 이제 또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사랑합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떤 계획이 계신지 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름이 길어서 이사장인 저도 가끔 아유, 네, 이름을 헷갈리네요. 네, 천안 공동체 네트워크 함께 이름이란 네. 곳이고요. 사단법인입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비전은 사실은 저희가 뭐 경제활동을 하는 그런 사단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농업농촌과 관련된 다양한 네트워킹을 통해서 정말 네. 우리가 지향하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농업과 농촌이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네. 다양한 경제 주체들과 계속 네트워킹을 하면서 이쪽의 일이 그야말로 어떤 단순한 시민사회 운동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경제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도록 그 지원하는 또 그런 팀들을 계속 발굴해 나가고 그런 팀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서 뭐 저희가 어느 순간에는 정말 지역의 농업농촌을 위해서 진정한 네트워킹을 하는 그런 사단법인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한마디로 말씀하시면 지역 농업의 발전과 지역 경제의 발전은 함께 이름과 함께 한다. 그런 네. 그 이사장님의 그 표어처럼 이렇게 예, 새기면 되겠네요. 네, 함께 이름과 천안시 농업농촌의 미래를 같이 함께 하시죠.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박도호와 함께 화이팅! 벌써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충남도나 천안시민 그리고 이제 농업의 관계자 여러분들께 힘내시라고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되게 농업인들이 어려운 상황에 지금 계속 농업을 유지하고 가고 있고 기후변화 등 이 날씨가 변하는 것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지고 또 생산에 대한 리스크가 되게 심한 게 현실인데요. 그래도 저희가 꿋꿋하게 버티고 나가야 되고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도 선진국에 있는 농업처럼 변하는 시기가 저는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천안시와 충청남도가 농업 행정에 대해서 지금보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네.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사단법인 함께 이름 박도우 이사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박도우 이사장님의 지역 발전을 위한 열정과 봉사정신이 지역에 농촌 경제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기회장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박정령의 파워경제 톡톡톡 언제나 새로운 즐거움 MTB